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. 지난 2021년 12월 22일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사업개발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도 했습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 과거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사진도 찍고 오랜 기간 아는 사이였다는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결국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죠.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시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.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. 만약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대선 때 일이고 국회의원 선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국회의원은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선관위가 의원직도 상실된다고 유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.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의원직 자격도 없어진다는 국회법 136조 2항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대표만의 문제로도 끝나지 않습니다.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는데 선거법 265조 2항에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. 즉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도 434억 원을 반환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는 겁니다.